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터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신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길을 가다가 전화종 소리가 들리면 문득 옛날 생각에 발을 멈추게 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면 전화종의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어릴 적 초원위를 걷다 보면 멀리서 저녁 종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걷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그를 향해 가기 때문이지요. 서쪽 하늘이 빨갛게 물듭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초원의 길이 아니어도 좋고요. 어디서라도 그를 떠올리면 그곳이 바로 푸른 초원입니다. 주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평온한 초원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현경 목사님이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미국의 교회의 85%가 재적 200명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85%요. 60%는 100명 미만입니다. 전체 미국 교회 평균을 내보면 재적이 89명입니다. 여기서 재적이라 하면 출석교회는 그 반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 3분의 1쯤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상당히 큰 교회. 뭐 여기에 자부심을 갖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자, 계속해서 나오는 통계는 이렇습니다. 70%의 목사들은 매우 낮은 자아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Low self-esteem. 예. 내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게 이게 옳으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70%가 넘습니다. 매년 7,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3,000개에서 4,000개 교회가 다시 개척되긴 하지만 7,000개가 문 닫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한 3,000개는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없어지고 있습니다. 1,700명의 목사들이 매달 1,700명의 목사들이 목회를 그만둡니다. 아, 이거에서 못 먹고 살겠다. 자식 못 키우겠다. 그만두자 하고 그만두고 있습니다. 매일 3,500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매일 떠납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50%의 목사들, 두 명 중에 한 명은 심각하게 전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46%는 우울증과 탈진으로 목회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이 교회를 연구하고 현재 교회를 리서치하는 리서치 센터에서 연구한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그러한 리서치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교회와 또는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진짜 제목은 나는 왜 목회를 하나? 나는 왜 목회를 하나? 이 모든 통계가 이야기하는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왜 성현경 목사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르게 주어집니다. 가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외로움을 통해서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이 됐습니다. 선택 없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모태 신앙인도 있고 전도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교회의 발걸음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똑같은 신앙으로 가르치고 이끄는 것 같지만 사실 만나보면 각자 신앙이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체험이 다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신앙 속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 문제를 망각하고 우리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문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그 문제, 그 지긋지긋하고 그 아주 힘들고 우리를 고통주는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신앙은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에 대한 직면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서 문제를 회피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국가와 민족과 이 나라와 세상의 문제든 그 문제를 똑바로 보고 그 문제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문제를 돌파하고 초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주는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외에 가장 많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의 가치는 이 사람은 지독한 문제를 겪고 있었던 사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 많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을 제끼고 왜 부활의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는지 그것도 교회를 진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 갈릴리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모욕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할 수가 있어?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행적에 문제가 있어요. 이때마다 이방인들을 쫓아다녔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지 않습니다. 예전에 메시아닉 주이식 컨그레게이션 그 성도들 몇 명과 라피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가서 이 얼굴을 잊지를 못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 보고 기겁을 해서 도망간. 그냥 기겁을 해서 받아놓고 하나도 먹지 못하고 그냥 간 사건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서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이 무식한 이방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따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사귀지 않습니다. 같이 밥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이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통해 이 이방인 교회에 이방인들이 버젓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할례도 받지 않고 돼지고기도 먹으면서 교회에 멀쩡하게 오는 그러한 희한한 영적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미움과 원망을 뜨는 그러한 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로마서도 여러분 일목요연하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페이퍼를 낸 그러한 문서가 아니라 로마서는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비난 속에서 이 로마 교회에게 내가 믿는 예수 나의 신앙은 이것입니다는 것을 목놓아 외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의 기록들은
깔끔하고 그리고 정돈된 복음의 기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울분과 그 열정과 예수님을 향한 그의 그 적나라한 고백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래서 너무 열받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을 안 듣고 이 거짓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간 사실에 대해서 격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죠.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어리석은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문제, 사도 바울의 개인의 그 삶의 고통과 문제로부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구원.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격려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문제 속에 있던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은혜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담대함이에요. 그가 쓴 로마로 보내는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그 현장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모함과 그리고 수많은 적들의 그 공격 속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쓴 그 고백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됐다. 여러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를 악물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나아가서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 하나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6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한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기 나와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사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영생은 우리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누리는 게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뭐 같이 교제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액티비티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영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영생이라는 가치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영생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예요. 영생을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다. 영생을 아는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가 성도의 교제이고 영생을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 시작점이에요. 저는 이 영생에 대해서 묵상해봤습니다. 왜 영생이 이렇게 중요할까? 영생을 아는 사람은 세 가지 분명히 세상과 다른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생을 아는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누리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영생이라는 가치는 우리에게 이 세상 문제를 정말 가볍게 여기는 그 힘을 줘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대로 아무 일을 만나든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에게는 그러한 담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생이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생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 제일로 두려워요. 여러분 살아가면 우리 요즘 한국에서 잘 표현하는 것으로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갑과 을의 관계라는 거예요. 갑과 을, 강자와 약자의 관계예요. 모든 관계가 이익으로 연결되어 있고 강한 자에게 약한 자는 비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아는 사람은 조금 세상을 보는 눈이 틀려요. 세상이 분명히 강자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강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 최강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자가 있지만 강자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강자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최강자, 슈퍼갑이에요. 슈퍼갑. 하나님은 최강자다. 하나님은 슈퍼갑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이 죽음 이후 세상,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늘 저녁 때 저는 오늘 밤 비행기로 갔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에 돌아오는데 저희 아버님 2주기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2년 전에 참 아버님을 떠나보낼 때 참 비통했습니다. 네, 비통했는데 그 비통함 속에서 이 영생의 소망을 참 누렸어요. 아직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방에 아버님 누워계신 방에 들어오더니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여보 내가 당신에게 찬송해줄게 찬송 들으며 가 저희 어머님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부르시고 찬송가 두 개를 부르는데 그 찬양 두 개 들으시고 나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나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체험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영생이 있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가치, 영생의 가치는 이와 같이 우리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신앙, 이 믿음에 붙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신앙은, 영생을 믿는 신앙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이 역사하게 되면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가만히 교회 왔다 갔다 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까 여기 앉아있는데 얘네들은요, 잠시도 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막 나오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들이 뛰는데요, 그 애들이 뛰는 양의 반의 반만 뛰어도 우리는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요. 애들은요, 끊임없이 뛰죠. 끊임없이 뛰어요. 끊임없이 먹고. 왜? 생명력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생명력은 우리 입체의 생명력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영생 안에 붙들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역사하는 방향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6장 1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를 죄에 맡겨서 불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말고 의의 연장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영생의 힘에 이끌리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주는 이 운동력에 이끌리라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육체를 죄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일에 우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원리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 주는 첫 번째 운동력이에요. 운동력.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운동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운동력은요. 두 번째 운동력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운동력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운동력. 오늘 6장 말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다. 사실 지금 심각한 우리의 도전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짜 우리가 변화되는 거 맞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죠. 여러분 변화되는 거 맞아요? 성격 좀 바뀌셨어요? 성격 좀 바뀌셨냐고. 조금 좀 화 좀 덜 내고 계십니까? 좀 거짓말 덜 하시나요? 좀 담배는 어떻게 끊으실만 한가요? 좀 교회 헌금 내는 거 좀 괜찮으세요? 좀 더 내도 마음의 상함이 없으세요? 참 여러분 이 변화가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의 영향력, 영생의 운동력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이 의지와 우리의 한계를 돌파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구원은 바로 이 구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생은 이 운동력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요.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죄의 도구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달리 무엇을 하는 것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이 영생의 운동력, 이 운동력에 붙들려라, 붙들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이 영생을 붙들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같이 고백한 사도신경은 그 안에 이 사도신경 배너가 아주 재미있는 그 형상이 하나 있어요. 사도신경의 배너가 가리키고 있는 형상 중에 거꾸로 된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거꾸로 된 십자가. 이 십자가는 베드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 전승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 나와 있는 거꾸로 된 십자가는 바로 사도의 고백. 이 세상이 주는 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이 영생의 가치를 지키고 영생의 운동력에 붙들린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영생, 구원,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이 영적인 가치가 주어진 것은 그 영적인 가치를 살고 그 영적인 가치에 자기의 삶을 맡겼던 이 운동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은 말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피고 땀이고 찢겨진 살가시고 그리고 순교당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영생이라는 가치 앞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던져버린 사람들의 그 삶이 거기에 있는 것이 이 영적 운동력에 붙들려 살아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제자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의 삶을 이 영생의 가치 속에서 새롭게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십시오. 이 영생의 운동력 속에서 드리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나의 이 직장에서 나의 사업터에서 나의 학문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운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영생에 붙들려라. 영생에 이끌림 받아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성현경 목사는 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을까? 저는 이 영생 때문에 목회를 합니다. 저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주신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육신의 평안함을 버리고 때로 목숨을 버리면서 이 영생의 가치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됐고 전파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 겁먹지 맙시다. 기죽지 맙시다. 우리는 이 영생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용 목사는 이 세상 그 어떠한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가치, 영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절대로 세상이 얘기하는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듯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오늘 이 시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역,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지금까지 파사다나 장로교회 성현경 목사님께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파사다나 장로교회는 58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다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15-6252-6262 지역 795-625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천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 시간은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양 시간입니다. 찬송과 원문 해설 그리고 작시 작곡가 소개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난한 자와 버림받은 자의 의사라는 별명을 가진 독일의 가장 뛰어난 신비주의자 게르하르트 터슈티겐이 1729년에 작시하여 진젠돌프의 찬송가에 실려있던 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경배하자를 1739년 요한 웨슬레 목사가 번역하여 하나님이 친히 계시다 이제 우리는 그를 경배하자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찬송은 털슈티겐의 찬송 중 가장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송으로 예배에 대하여 신화적인 접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원문 번역에 보면 1절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모두 그를 경배하고 경외함으로 그 앞에 절하자. 그 앞에 설지라.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영혼아 잠잠히 그를 두려워할지니 겸손하고 열렬하게 그에게 가까이 갈지라. 이제 하나님을 안 주의 백성들 겸손히 경배하여 전적으로 굴복할지라. 2절은 오셔서 내 안에 거하소서 마리아처럼 내 마음을 세상의 지성서로 삼으소서 오셔서 거룩한 광채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여 사랑과 존귀를 바치나이다. 하늘 아래 나아가는 곳에서 주께 경배케 하시고 주를 알고 찬양케 하소서. 3절 세상 거짓 포화 세상 금지 죄악된 쾌락 기꺼이 내놓습니다. 주여 영혼이 당신의 것 되기 위해 영혼과 생명 모든 노력 기꺼이 바치나이다. 인생의 참된 길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시여 주님만이 홀로 하시게 드리이다.
작시자 톨슈티겐은 1697년 11월 25일 독일 베스트필리아 모에르에서 팔람매의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6세 때 상업을 하던 부친이 세상을 떠나 호러머니의 미약한 경제력으로는 대학 진학을 할 수 없었으므로 매부의 집에 가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때 빌헤름 호프인 목사의 큰 영향을 받아 독일 신비가들 중에 가장 뛰어난 찬송 시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되었고 20세 때 경건주의 서클에서 감화받아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금역주의와 프랑스의 정적주의 서적을 많이 번역하면서 크게 영향을 받아 그의 영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1728년에 필그림의 집이라는 종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주고 평생을 그들을 위해 살며 노동과 기도 생활에 전념한 사람입니다. 1769년 4월 3일에 니헬하임에 있는 그의 집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 찬송곡은 요아힘 네안데르가닥시 작곡한 찬송 우리의 통치자이신 대왕에서 곡을 택했다고 하여 이 찬송곡명으로 하였습니다. 작곡자 네안데르는 독일 브레멘 출신인데요. 칼빈파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첫 독일 찬송가 작가로 30년의 짧은 생애 중 60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1680년 5월 31일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자가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고 부른 노래입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찰스 웨슬리 목사가 1747년 작시한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송한 것인데요. 그 이상의 심오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 하신과 웨슬리의 감리교적 교리의 강조인데요. 이는 회개 후 자기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화되어 거룩해지며 그의 죄와 싸우는 생활의 괴로움에서 쉼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원문 해설에서 1절은 모든 사랑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여 하늘의 기쁨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초라한 거처에 좌정하시고 주의 신실하신 모든 자비 나타내시며 동정심으로 가득 찬 주께서 구원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떨고 있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은 주의 사랑의 영을 혼란스러운 우리 가슴 속에 불어넣으셔서 주의 아름다운 속성을 다 받게 하시고 주의 평안한 안식 얻게 하시며 죄 지을 생각 없애주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께서 믿음의 시작인 것 같이 끝도 되시니 우리의 심령을 끝까지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 구원의 전능하신 주께서 오셔서 주의 삶 전체를 이어받게 하시고 주의 전을 영원히 떠나지 마셔서 언제나 주를 성숙하며 주의 천군들처럼 주를 섬기고 쉬지 않고 주께 기도하며 찬양하오니 주의 사랑의 영광을 더하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4절은 주의 새 창조를 마치셔서 순수하고 흠없는 우리 되게 하시며 주의 위대한 구원이 나타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 정착할 때까지 영광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면류관을 주 앞에 던질 때까지 놀라움과 사랑과 찬양으로 황홀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작시자 웨슬리 목사는 1737년 성령 강림 주일에 영혼의 진정한 쉼을 찾은 후 6,500편 이상의 많은 찬송시를 썼는데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의 감정이나 영감을 모두 찬송시에 담았습니다. 자신의 회개에 관한 것이니 결혼, 지진의 공포와 프랑스 침략으로 인한 공포, 찰스 에드워드 왕자의 패배, 모든 폭동, 교회의 각종 축제, 모든 교리와 신앙, 성서, 역사상의 현저한 사건, 친구들의 죽음 등이 그의 찬송가 이면에 흐르고 있습니다. 회개와 성화의 두 경험이 신앙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라는 것과 우리의 생활 전폭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면 생활이 거룩해지고 영력을 받아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우리의 면류관을 주 앞에 던질 때까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영광을 늘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1707년 12월 18일 앱워스에서 태어나 1788년 3월 29일 런던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 찬송곡은 1870년 존 준델이 작곡했습니다. 작곡자 준델은 1815년 12월 10일 독일 호호도르프에서 태어나 레닌그라드 성 페터스부르크 성 앤 루터 교회에서 올게니스트로 시작하여 황실 기병 호위대의 군악 대장을 지내다가 1847년 10월 미국으로 가서 브루클린 플리머스 교회에서 30년간을 미국에서 살면서 올게니스트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합창의 벗, 찬송가집, 크리스천 마음의 노래집, 월간 합창과 올겐 음악지 등 네 권의 저서를 냈고 말년에는 고국으로 돌아가 1882년 7월 독일 칸슈타트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6장입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이 찬송은 존 뉴턴 목사가 1774년에 작시했습니다. 본래 토요일 저녁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 작시했던 것을 주일 아침 예배용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개조했습니다. 원문의 설의 1절은 한 주간 세상에서 고달프게 시달리던 우리가 전쟁터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것을 감사드리듯 감사해야 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잊을 수 있는 안식을 주시니 감사하여 한 주간 무사히 지났네. 하나님이 우리의 길 인도하셨도다. 주의 전에서 기다리며 주의 축복 바라자. 한 주 중 가장 좋은 날이여 영원 안식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2절 알게 혹은 모르게 지은 죄를 씻음받기 위해 용서와 은총을 간구하며 세상 근심에서 노임받기 위해 사랑하는 구세주의 이름으로 용서의 은총 간구하오니 화목의 얼굴 보이시고 죄와 수치 도마다시고 세상 근심에서 노임받게 하시며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3절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맛볼 영원한 잔치를 맛볼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수성찬을 바라며 주의 성호 찬송하기 위해 왔으니 주가 가까이 계심 느끼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주의 영광 보게 하시며 주의 영원한 잔치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 작사의 복음주의적 신앙을 드러낸 것으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기 위함이며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 주신 것이므로 주의 복음이 주인들을 정복하셔서 성도들이 위로받으며 풍성한 열매 맺어 마음의 불만 소멸해주시고 천국 교회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의 안식일이 즐거운 날임을 증명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작시자 뉴턴 목사는 1825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친을 따라 선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거친 바다 생활 속에서 심히 방탕해졌고 한때 노예로 팔렸던 그가 노예 매매 사업까지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뛰어든 그는 목회 준비를 하여 목사가 되었고 많은 회중들에게 끊임없는 회개의 간증 설교로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는 1780년부터 런던의 성 메리 울 노스 교회에서 1807년 12월 21일 그가 세상을 마칠 때까지 28년간 심무했습니다. 그는 많은 찬송시를 썼는데요. 1779년에 펴낸 올니 찬송가에 그의 찬송가 281편에 실려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비문을 써달라고 요원하기를 한때 불신자였고 방탕자였으며 아프리카 노예의 종이었던 목사 존 뉴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자비로 살아남게 되었고 소생케 되었으며 용서를 받아 오랫동안 그가 멸하려고 애썼던 그 신앙을 전할 사명을 받아 근 16년간을 버킹엄셔 올리에서 심호하고 27년간을 이 교회에서 심호했습니다. 켄트의 채탐 출신의 조지 캐틀렛의 딸 메리와 1750년 2월 1일 결혼했으며 1790년 12월 15일 그녀를 두신 주님께 그녀를 양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찬송곡은 1824년 로엘 메이슨 박사가 이 찬송곡으로 작곡한 이래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찬송곡은 할렐루야에 처음 수록되었고 올렌 곡이라고도 했었으며 독일 곡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어떤 찬송가에는 월십이라는 공명을 붙인 것도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안식일은 영혼의 오아시스요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아침 그 끝에서 찢기는 어둠 사이로 자신은 상처 없이 살아갈 건강한 사내가 걸어온다. 오직 사랑하기 위하여 아무나 걸을 수 없는 길로 바람을 가르며 다가온다. 아무 말도 없었던 듯 가까이 오는 너무도 분명한 얼굴에 나는 그만 눈이 멀어 천만겹 피트성이의 밤을 사르고 그 끝에서 새하얗게 눈부신 당신을 만난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병,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병이 많죠. 헤퍼타이리스, 간염, 간경화, 지방간, 이런 거 간암으로 발전되고 그렇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 음식 좀 느끼한 거 많이 드시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저체된 생활, 운동도 잘 안 하고 이러면은 오래되면 옆구리 뻐근하고 뭐가 잽히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은 간에 종양이 있네, 물혹이 있네, 참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죠. 한방에서는 이런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없나?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열이 있고 습이 많은 사람, 청열 이습시키고 소관 해열시키는 이런 방법 썼을 때 지방간이 좋아집니다. 중년의 나이에 맨날 피곤하고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차고 눈이 깔깔하고 어지럽고 손발은 별로 냉한 기운이 돌고 이랬습니다. 텅이 아주 느끼하고 그랬는데 지방간이 있었다. 이런 병원의 진단 결과 통맥 도체시키는 방법으로 하엽, 부소맥, 감초, 청고, 또 왕골유행, 대조, 맥동, 신공, 지실 이런 약을 가미시켰을 때 놀라운 효능이 일어나서 지방간이 좋아진 경우입니다. 오늘은 통증에 대해서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아프셔서 오셨는데 어떻게 아프셨나요? 오래 서 있으면은 왼쪽 허벅지가 이렇게 저리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되셨어요? 그게 한 6개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침을 맞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런데 침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놓더니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글쎄 그 저린 게 금방 없어졌어요. 한 몇 분 만에 그러니까 뭐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금방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6개월 동안 허벅지가 아프고 이랬는데 이렇게 1분도 안 돼서 없어지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이고 뭐 무슨 신기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너무 기적적이에요. 훌륭하신 간호사님이신데 그 한 방은 한 번도 이제 믿질 않아서 못 해봤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침을 맞고 6개월 동안 이렇게 허벅지로 땡기면서 고생하면서 이랬는데 1분 만에 이렇게 통증이 사라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아요. 네. 네. 통증에 간에 지방간에 통증이든 특수 침수를 통해서 빠르게 증상이 개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특수 진맥을 통해서 내 몸의 균형이 어디가 깨졌냐. 아까 그 간호사 같은 분은 허리가 아팠지만은 몸에 비기가 처치돼 있고 간에 울결증이 있어서 소간 해올시키면서 건비 익히시는 치법을 쓴 결과 그렇게 빠르게 효과가 있었고 또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맨날 오른쪽 간 부위가 뻐근해서 나는 이제 큰일 났겠구나 나는 이제 중병에 걸려서 오래 못 살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셨지만 침을 꽂자마자 물론 다시 침을 꽂고 없어졌다 해서 다시 안 오는 게 다시 옵니다. 그래서 완치란 단어는 안 쓰지만 그렇게 뻐근한 증상이 사라지면서 정말 인생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방은 침이나 한약으로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방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뭐 아는 지식도 없고 이러면서 한방을 잘못 편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안 좋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정말 균형 있는 식단, 균형 있는 한방, 차 이걸 마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건강을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정한의원에서 통증, 또 이 간병, 지방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정한의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 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 지역 329-2761, 이백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미주청소년 효굴직기 효사랑 그림 공모전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714 지역 670-8004 562-833-552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라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에덴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메일 어드레스 danielle1028@gmail.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 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꽃밭에 심겨진 한달기 장미와도 같습니다. 경건의 시간은 그 꽃들에게 생명의 활력을 주는 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망을 진 영혼을 꽃피울 생명의 물을 공급받는 경건의 시간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앞에 드리기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연, TN 포뮬러, 효과적 기로 승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